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가 어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229개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있는데요.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 소리 질러! 열정적인 노래와 퍼포먼스는 첫 오프닝 곡부터 시작됐습니다. 완전체로 모인 BTS 멤버 7명은 무대 곳곳을 누비며 5만여 관객과 함께 뛰고 호흡하며 부산의 가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2시간여 이어진 공연의 열기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해운대 특설 무대에 마련된 라이브 플레이로도 이어졌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과 TV 생중계 등을 통해 전 세계 229개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간 함께 BTS 공연을 즐겼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재생 수만 4,900만 건에 달하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의 의지와 열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대 곳곳에 부산의 경관과 랜드마크를 담은 이미지가 형상화되면서 전 세계에 부산의 매력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I love Korea. I've been here for 2 years and I really enjoy it. I think it'd be a great opportunity for them to be able to host and showcase Korean culture and just how amazing of a country it is. So I agree with them. 이번 콘서트가 엑스포 기원 유치였던 만큼 그리고 멤버들이 힘 써주고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만큼 최대한 부산에서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연은 교통대란이나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끝났고 그 뒤에도 보랏빛 여운은 이어졌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선 BTS 멤버들을 표현한 대규모 드론쇼가 펼쳐졌고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보라의 부산 퍼포먼스도 계속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